자, 이제 봉을 만들겠어요. 봉. 범프. 자, 이 봉은 맨 뒤에서 한 10cm 정도 남기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뒤에서 10cm 남기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같은 길이로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맨 위에를 달걀 하나 정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을 딱 집어넣고 이걸 비틀어요. 네, 손가락 집어넣은 다음에 비틀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무릎에다가 딱 집어넣고 새끼 꼬듯이 꼬는 것입니다. 새끼 꼬듯이. 그리고 위에서 한 이거 겨과백이야 먹으면 될 25cm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달걀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잡아당겨서 비틀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왜 비틀어요? 아, 그래야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으쌰, 으쌰. 예,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게 이걸 안 하면은 그냥 풀어집니다. 아,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줘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나비봉을, 여기서 한, 요 정도, 조그만 달걀 하나 만들어서, 요 달걀을, 이렇게, 또 여기도 달걀 하나 만들어서, 잡아당겨서, 꼬집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아유, 이쁜 나비봉이 됐네요. 근데 있잖아요, 나비봉이 무슨 이렇게 꽈배기처럼 아니, 이렇게 해서 끌고 보이세요? 다니는 거죠. 자, 눈을 한번 여기다 붙여주겠어요. 알았어요. 엥? 벌써 눈이 다 떨어진다니.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네, 됐어요. 아유, 됐어요.